자, 오늘 전문가들의 확인 중요. 일단은 김시은 연구원부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보셨겠지만 자원개발주 쪽으로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종목 꼽아주셨죠? 네, 그중에서 GS 글로벌 꼽아봤습니다. 예.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산 석탄 수입 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게 되면서 국내 석탄 관련주들이 큰 시세를 받았었는데요. 아무래도 EU 같은 경우는 석탄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글로벌 석탄 가격이 여파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대안책으로 인도네시아나 뭐 호주산 석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급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GS 에너지와 함께 인도네시아 석탄 생산관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와 호주산의 석탄을 국내에 공급을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 같은 것을 보면은 철강이나 석유, 석탄 같은 원자재를 주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요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매출 상승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뭐 이 경우에는 뭐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혜주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가동률 상향이라든지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같은 공약을 위해서 석탄 발전 상한제를 이제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뭐 석탄 관련 정책 이슈는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더욱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라든지 태양광 패널 관련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물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과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뭐 36%, 20%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 관련된 이벤트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겠지만 뭐 전쟁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뭐 제재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진입을 했지만 쌍용차 관련 이벤트도 터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합쳐져서 오늘 GS 글로벌 좋은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함께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황윤서 대표님 짧게 또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제 KG 케미칼이고요. KG 케미칼은 지금 사실상 KG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KG 모빌리어스 뭐 이렇게 해서 5개 상장사, 10개 비상장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KG 그룹인데요. 화학, 에너지, 철강 뭐 이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KG 그룹은 EY 한영으로부터 이제 투자 설명서를 받아서 쌍용 자동차 입찰 제안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이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가 2019년도에 재무적 투자자인 이제 그 캐터스 프라이빗 에퀴티라는 이제 사모 펀드와 공동으로 KG 동부제철을 인수한 바가 있어서 이번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방울 그룹과 KG 그룹이 이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쌍방울 그룹은 자금 마련에 대한 의문 부호가 붙는 반면에 KG 그룹은 현금성 자산 3,600억 정도에다가 폐기물 처리 관련주인 이제 KG ETS 매각 관련 자금까지 합친다면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인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강한 상승이 나오다가 살짝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이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인수 발표 전까지는 KG 케미칼, KG ETS가 상승을 주도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